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자, 서울의 숙박업자 정승호 씨. 네. XSFM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잊을만하면 또 좋게 되어 요파 씨를 찾아오는 단골 숙박업자 정승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약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면은 1박 2일 이벤트로 제가 알기로 여기는 그 세미나룸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이라도 좀 있으면 루프탑 없으세요? 루프탑 저기 공개 방송에서 1박 2일 할까 MT처럼 게임도 하고 2025년 내로 네. 가능한지 봅시다. 정승호 씨의 숙박업소에서 올해 5월 친박 태거 사연 선물로 파네토네를 받고 기뻐하던 그 시기에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절도를 당했습니다. 네, 숙박업소 절도 사연입니다. 첫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저희 숙소를 예약하고 투숙했던 김땡땡. 네. 체크아웃하기 전 심야 시간에 방비가 호술한 틈을 타 직원용 컵라면과 생수를 가져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선 넘는 찌질한 진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찌질한 진상과 절도범이 구분이 안 되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절도범은 연습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번 성공하자 대담해진 김땡땡은 다음날 심야 시간에 다른 손님이 출입할 때 다시 침입해 직원이 없는 시간 현금 출납기에서 2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네. 이 사연이 사실은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직원이 없는 시간이 있다. 그러게요. 숙박업소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저기 리셉션이 직원이 비워진 시간이 물론 새벽 때 나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게다가 뭐 룸서비스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네. 네. 아침에 현금이 비는 것을 확인하고 CCTV를 돌려보니 그놈이었고 바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서도 작성하고 CCTV 영상과 신상 정보까지 넘겼습니다. 요즘은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뭐랄까 현금을 쓰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텐데 20만 원 정도면은 많이 가져가서 티가 굉장히 많이 났겠어요. CCTV 화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냥 스스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네. 그냥 카운터에 가서 그렇죠. 여튼 네. 영상이 명확히 찍힌 데다가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있으니까 금방 잡겠다 싶었죠. 네. 하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소액 사건에 신경 쓸 여력이 모자랐던 걸까요? 경찰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상은 저희가 요즘 할 수 있습니다. 네. 달을 넘겨 6월이 될 때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실명과 전화번호가 있는데 뭐 이걸 뭐랄까 페이크로서 쓰니까 일단 오래 걸린 거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만약에 네. 정말 있었으면은 찍혔어요. 오세요. 이렇게 그냥 전화 통화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저희는 그동안 만일에 대비해 띵 하고 열리는 일반 현금 출납기. 그냥 보통 레지스터. 네. 띵 찰컹. 40kg짜리 금고를 새로 들여놨죠. 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40kg짜리 금고. 우리 세대들은 좀 친숙할 수도 있는 게. 네. IMF 직후에 은행을 못 믿겠다면서 금고가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금고 겁나 샀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XSFM이 있는 이런 정도의 작은 규모의 사무실은 하나씩 다 있을걸요? 진짜? 네. 우리만 없어? 우리만 금고 없어. 우리만 없어. 물론 뭐 현금을 다루는 여안에서 다루지 않는 업장도 있겠습니다만은 현금을 다루는 어떤 곳에서는 금고 꽤 많이 쓰죠. 아, 그렇구나. 저희 회사는 성금 통용률이 제로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왜냐면은 제가 예. 그 집에서 금고를 이제 처분할 일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당근마켓이 없었는데 뭐 중고 금고를 좀 알아봤었는데 네. 뭐 쓰다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꽤나 빨리빨리 매매가 이루어지고. 아,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그 소형 크기의 금고는 꽤 그 수요가 많더라고요. 공급도 많고. 그렇답니다. 그렇게 수사 진행이 늦어지고 저희도 서서히 잊어갈 때쯤이던 6월 초 새벽 4시에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그놈이 다시 침입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CCTV 캡처 화면을 보고 있어요. 네. 이 CCTV 캡처 화면을 보면 전형적인 소규모 숙박업소의 카운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금고가 열리지 않자 잠시 당황하던 그놈은 놀랍게도 40kg짜리 금고를 통째로 들고 도주했습니다. 네. 하느님 맙소사. 이 말이 40kg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중학생 정도의 몸무게일까요? 중학생을 들고 도주를 했나? 이 그 월드 스트롱기스트맨에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맞아요. 보통의 잡기 쉬운 물건들을 드는 종목은 절대 없어요. 네. 그쵸. 왜냐하면 부피가 크고 미끄럽거나 잡기 어려울수록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40kg짜리 덤벨이나 바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금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승모근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나처럼 또 도치로 받아야 된다, 맨날 늙으면 이제.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굉장히 지금 무리를 하고 있다. 네. 네. 뭐. 등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승모근을 굉장히 움츠려서 지금 아둥바둥 들고 가고 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그 무거운 걸 데드리프트 하는 마냥 들어서 낑낑거리며 근성으로 들고 가더군요. 그리고 이 캡처 포즈를 보고 있으면 네네. 데드리프트의 안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요. 봤을 때는 그냥 등허리로 들었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깨도 많이 썼고 지금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금고 절도를 계획하시는 많은 여러분 데드리프트는 좀 배우세요. 스쿼트도 좀 배우시고요. 저희는 바로 다시 신고했습니다. 동일 피해자가 동일 범에게 당해서 곤란한지 그제서야 형사들이 더 신경 쓰기 시작했지요. 그렇겠네요.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간 수사 진행 물어봐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방비 잘하시라라는 말만 반복해 듣다가 수사 중인 동일범이 대놓고 금고를 통째로 가져가다니요. 아, 근데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나를 우습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화나는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수사 촉구하는 민원도 올리고 신문 몇 군데에 제보도 했습니다. 네. 소액 피해자라고 미루지 말고 신경 좀 써달라는 절박함으로요. 그렇죠. 지금 아까 그 현금 가져간 게 20만 원이니까 소액 피해자로 구분이 분류가 됐나 보네요. 도난당한 금고는 인근 공원의 개방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뭔가로 내려치고 던지고 했는지 금고 외벽은 온통 까져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40kg의 금고는 기대 이상으로 견고했고 결국 범인은 포기하고 도주했죠.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숙소 CCTV는 물론 공원 CCTV, 전철역 CCTV에 온통 흔적이 찍혔습니다. 금고를 내려치고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40kg를 던지면 정말 굉장히 많은 신체가 상했을 것이다. 허리라든지 뭐. 그리고 외벽이 온통 까져 있다라는 건 칠부터 하나하나 벗겨내 보자 이런 우공이 사람의 어떤 심정으로 결국 이것도 존재하는 어떤 물질 아닌가 하나하나 중량을 깎아 나가자. 그 과학을 배워야 됩니다. 네. 네. 아기 있는 가정은 현미경사시고요. 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금고를 훔쳤어. 그러면 보통 문을 열 생각을 하지 부실 생각은 너무 원시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딸 생각을 하죠. 금고의 개념을 접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그러니까요. 뜻이에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영화를 보면은 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뭔가 이 다이얼 그죠의 문제거나 네. 혹은 뭐. 뭐, 그, 폭탄이거나, 약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금고인데. 뭔가, 자개장 같은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안방에 항상 있었던 자개장. 그렇죠. 자개장 혹은 뭐. 네. 문갑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엄마 뭐 그런 거. 엄마 문갑 안에 있어. 뭐 이런 거. 만 원 네. 가져가. 뭐 이런 것처럼. 네. 그걸 던지면은 엄마 쌈짓도 나오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검거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검거됐다는 사실에 통쾌하다가도 이렇게 금방 잡을 수 있는 걸 소액 사건이라 한 달을 넘기고
통일 피해자가 다시 당하니까 그제서야 빠르게 처리하는 건가 하는 씁쓸함도 들었습니다. 네, 정승호 씨 씁쓸하시겠지만 본인의 추측이 맞습니다. 네. 그 실명과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지금 전화해갖고 아 맞다 전화번호 있었지 이러면서 여보세요. 금고까지 가져가서 다 지켰거든요. 서로 출두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데리러 와주시면 안 돼요? 막 아 바로 저 전화 안 받고 문자 오고 병원입니다. 잠시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검거 후 국민신문고 민원은 바로 철회했지만 신문사 제보는 이미 전화로 취재했기에 기사가 났더군요. 아 기사를 보기 전에 그 숙박업소 정승호 씨의 숙박업소 앞 CCTV인 걸로 보이는데 아니면은 아까 그 뭐 개방 화장실 뭐 여기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공원 CCTV인지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길거리입니다. 범인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금고를 들고 걷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아니에요. 이 저가 하체가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왜 그 다리가 네.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왜 그 군대에서 왜 행군할 때 그 처음에 그거 배울 때 이쪽 다리랑 이쪽 다리랑 같이 아, 제식 아, 제식 때 이쪽 다리랑 이쪽 다리랑 같이 나가는 것 같은 어색한 아, 어떤 다리 모양이 있어요. 오른 다리 들 때 오른팔 들고 그런 것처럼 왜냐면 너무 무거우면 왜 다리랑 이게 안 그렇죠. 스윙이 안 되잖아. 아, 워킹이 잘 안 되는 지금 거의 그런 어떤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밝기 조절해서 하면은 그 하체가 드러날 것 같은데 콘트라스트랑 이런 거 조절하면 좋게 된 일로 언론도 타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놈 덕분에 그 이후에 기존 CCTV에 더해 센서 경보기까지 달았답니다. 두 달여가 지나고 8월 20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옆에는 지금 제가 첨부해놓은 매일경제의 6월 11일 기사가 나와있어요. 네, 본인 직접 그 서치하신 건가요? 유명식님? 아니요. 아니요. 저 링크를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단독. 일단 뭐로 가나 단독부터 붙이고 보는 이 습관. 기자들이란 게스트하우스 손님인 척 40kg 금고 들고 튄 20대 검거 써 있습니다. 네. 댓글이 지금 88개가 달렸다고 써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나름 팔렸네요. 네. 기자님 축하해요. 자 아마 댓글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40kg 금고와 20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젊어서 좋겠다. 부럽다. 그래서 막 종로에서는 그 이듬해부터 금고 들고 뛰기 축제 이런 거. 금고거리에서. 원래 지역축제는 사연이 그렇죠. 있으면 만들어져요. 네, 도덕하고 상관없이. 네. 팔리는 콘텐츠문화 합니다. 원래 지역축제라는 것은. 판결문에서는 더욱 놀랍게도 저희 사업장 이외에 서울 시내 곳곳의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7차례 절도를 했고 전체 피해액은 100만 원 넘더군요. 네, 물론 뭐 소위 피해 여러 명에게는 굉장히 큰 이렇게 나쁜 경험이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범죄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바늘도둑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40kg까지 막 들고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법체계에서는 소액이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들며 징역 10월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피해액 배상은 범위가 모호하다며 각하되었고요. 그래요? 피해액은 범위가 모호하면 각하되는군요. 아, 네, 배상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냥 법에서 오피셜리 그렇게 말해주네요. 그냥 네. 운 안 좋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군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저 지난번에 이 저 N번방 범죄가 경우에 이제 이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반성하는 점을 재판부가 뭐라고 참작하느냐, 네. 알아낼 수나 있느냐 이런 거 자꾸 참작해 준다는 이게 그 법칙이 세워져 있으니까 법칙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법률이니까 이런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니까 변호사들이 자꾸 반성문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성하는 거에 대한 참작은 반대합니다만 네. 소액이고 초범인 건 감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징역 10월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죠. 정승호 씨의 사연이었어요. 심신미약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튼튼하거든요. 심신미약 확인했어요. 굳건한 청년이다.
어깨를 툭툭 두들겨줬다 판사가. 아, 아무튼 숙박업이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아 그래요. 그게 주제예요. 숙박업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 아 정승호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그동안 많은 선물을 드렸지만 하나 더 받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